원래 우리 땅이야. 우리 이라크 땅 치자고 쿠웨이트를 침공해 들어가서 몇 시간 만에 점령을 해버려. 이란에서 오는 지금 석유도 불안불안한데 쿠웨이트에서 오는 석유까지 지금 불안불안하다고 바그다드에 전화 때려. 여기 백악관인데 조말할 때 쿠웨이트에서 방패 삐삐빠 한 거야. 싫어. 여기 원래 우리 땅이고 내 코가 석자라고. 나도 지금 전후 복구해야 되고 돈 없다고. 그럼 된 거야. 그래 좋다. 한판 해보자. 전투력 만 렙을 어디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데가 없는 거야. 너희 딱 걸린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신형 무기를 다 쏟아 부을 거니까 이라크에 카메라 들고 들어가가지고 생방송하라고. 전쟁 모습을. 네,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오늘 우리의 삶과 연계를 해서 공통점을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가 처음으로 공격당한 거니까요.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하와이에 진주만 폭격은 있었지만 그건 미국 본토라기보다 하와이 섬이잖아요. 근데 그날은 미국 본토가 처음으로 공격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2001년도에 있었던 그날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좀 오래전부터 이 미국과 중동 관계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1979년부터 봤으면 싶습니다. 중동에 있는 세 나라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라크에서요, 후세땡이라고 하는 중동 최악의 독재자가 대통령이 돼요. 79년도요. 자,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PD님께서 밑에 또 지도를 넣어주시겠죠? 이란과 이라크는 딱 붙어있어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통적으로 라이벌이고 적이에요. 그 중에 하나인 이라크에서 후세땡이 대통령으로 당선돼요. 1979년도에요. 자, 바로 이라크 옆에 있는 이란에는요, 이슬람 혁명이 일어납니다. 79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란은요, 이보다 더 친미 국가가 없었어요. 팔레비 국왕이라고 해서 친미 국왕이 통치를 했었는데 그때 한번 이란 테헤란 거리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여긴 미국 할리우드예요. 이란 여인이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기타 치고 로켓롤을 부르고. 지금 그러면 큰일 나죠. 종교 경찰에 끌려가죠. 왜냐면 당시에 왕인 이제 팔레비 국왕이라는 사람이 친미 국왕, 그러니까 정말로 뭐라고 할까, 나는 미국이 사랑스러워요 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미국화하자 였거든요. 그때 만들어진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도 약간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니까 이란과 대한민국이 같은 미국을 좋아하는 나라로서 각자 수도의 나라에 수도 이름을 딴 도로를 만들자 그래서 강남에 만들어진 게 테헤란로드. 이란의 테헤란에 가도 지금 서울로드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자, 근데 이 친미 정권이었던 팔레비 왕조가, 이란은 뭐 지금도 그렇고 산유국이지 않습니까? 기름을 캐내가지고 일반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나눠줘야 되는데 이걸 싹 다 국유화해서 자기들만 후루룩 짭짭 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테헤란에 가면 당시 이제 팔레비 왕조의 궁전이 이제 보존이 돼 있어요. 뭐를 그대로 카피했냐면 파리 외곽에 있는 베르사유 궁을 그대로 카피해왔어요. 베르사유 궁보다 더 화려해요. 석유 팔아서 그런 거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슬람교가 너무 튀면 안 된다 해서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을 박해합니다. 우리는 친미 국가가 되는데 너희는 무슨 이슬람 종교가 올저리 가라고. 그러니까 슬슬 이제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이슬람 교단도 그렇고 팔레비 왕조에 대한 불만이 부글부글 북을 끌어올라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란에서 당시 이 반미주의 학생들과 또 반정부 인사들이 반정부 영화를 보러 한 극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반정부 영화가 상영 중이었어요. 한 400명 정도가 그 극장에서 반정부 영화를 상영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의문의 불이 납니다. 화재가요. 싹 다 타 죽어요.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어요. 심증은 있겠죠. 불이 붙습니다. 팔레비 왕조 물러나라, 팔레비 왕조 물러나라 해서 1979년도에 일어난 것이 이슬람 혁명이에요. 팔레비 국왕은 국외로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미국이 받아줘요. 당시 미국은 지미 카트 대통령이었는데 테란에 있던 그 대학생들이 요구한 거예요. 팔레비 국왕 돌려달라고. 우리가 재판해서 우리가 처벌하겠다. 근데 카터 대통령은 약간 뭐라고 할까, 인권에 너무 집착을 한 대통령이거든요. 인권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길 원했어. 그래 나중에 94년도에 또 평양 가서 김일성이랑 같이 오리포트도 타잖아요. 카터 대통령이. 노. 이 사람 캔슬, 암 환자. 못 돌려줘. 안 돌려줘요. 여기에 테헤란에 있던 이란 대학생들이 격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하냐? 테헤란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점령을 해버려요. 그리고 장기 농성에 들어갑니다. 거기 안에 있던 대사관 직원들과 민원인들을 다 인질로 잡고 이 안에 있던 인질들을 탈출시키려고 했던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아르고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르고가 미 대사관 인질 사건을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거든요. 하여간 이슬람 혁명이 성공하면서 국외에서 망명생활하던 호메인이라는 종교 지도자가 이란으로 귀국을 해가지고 최고 종교 지도자로 앉습니다. 그런 다음에 급진적인 반미 정책을 펼쳐요. 완전 친미에서 팍
반미로 돌았어요. 모든 여성들 다 히잡 착용. 미니스커트가 어딨습니까? 다 싹 다 바꿔요. 이게 동시에 1979년도에 일어난 일이에요. 양국가에서 이란, 이라크에서요. 미국은 이 상황을 딱 보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이란 이게 반미 국가가 돼버렸잖아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석유 어떡하냐고. 이거 석유 수급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뭘 하냐면 바로 옆에 있는 이라크에 이번에 새로 대통령 들어왔다면 누구 이름 뭐냐 후세땡 전화 때려. 헬로 디스 이즈 백악관. 잘 들어요. 그 후세땡한테 미국 정부가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어차피 당신 옆에 있는 이란이란 나라 전통적으로 지금 당신들과 적국이잖아. 라이벌 국가. 근데 지금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지금 개판 오분전이 돼 있거든. 엉망진창 카오스야 지금. 이 기회에 당신이 후세땡 이란 먹어버리지 그래. 당신 군사력도 세잖아. 미국이 지원해줄게. 잘 생각해봐. 바이. 뚜뚜뚜 된 거예요. 후세땡도 딱 봤을 때 미국이 지원을 해줘? 이 기회에 지금 개판인 이란 한번 먹어봐? 결정을 내립니다. 이란 치고 들어가자. 당시에 이라크의 국방력은 전 세계 국방력 4위였어요.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봤어요. 미국이 군사 지원도 해준다고 하니까 이건 괜찮은 전쟁이었어요. 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란이 잘 막아내요. 이란 혁명 수비대라고 있거든요. 저는 항상 그 설명하면서 이란 혁명 수비대를 고려 최씨 무신 정권의 삼별초라고 설명을 해요. 호메이니가 봤을 땐 이란 정규군을 못 믿는 거예요. 바로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팔레비 국왕한테 충성을 맹세했던 군대잖아요. 내가 어떻게 믿어? 쿠데타 일으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슬람 정권을 호위할 수 있는 나만의 정예 친위 군대를 만들자 해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 지금도 있는 만듭니다. 삼별초같이 최씨 무신 정권에 의해서 죽어라! 잘 막아내요. 무려 8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쫙. 미국도 당황한 거지. 이란이 잘 싸운다 야. 오우 맷집이 센데. 두 나라 다 지쳤어요. 이란도 지치고 이라크도 지치고. 그래서 승패가 없이 이쯤하고 끝내자 해서 끝내요. 끝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란 핵개발이 그때부터 나와요.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라크 뒤에 미국도 있고 모든 서방 국가들이 다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때 호메이니가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 이란의 친구는 없다. 핵개발하라. 이란 핵개발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믿을 수 있는 건 핵무기밖에 없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후세땡이에요. 갑자기 토사 구팽돼버렸네. 나라는 지금 쑥대밭이 됐어 지금 이라크는요. 서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이란 이라크전이 펼쳐졌던 8년 동안에 유가가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올라갔겠죠. 불안하니까 전쟁 중이니까 유가가 쫙 올라가요. 이땐 괜찮아. 비싸게 기름을 팔았으니까. 이라크도 괜찮아요. 비싸게 팔았으니까. 전쟁 끝났어요 88년도에. 이때 유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폭락을 해버려요. 안정화되니까. 사담 땡땡땡 멘붕이 와요. 나라 재건을 해야 되는데 유가가 지금 거의 바닥을 기고 앉아있고 돈은 나올 구멍이 없고 어쩌노 이거? 미국은 지금 뭐 토사구팽이고 어쩌지? 어쩌지? 딱 나 밑에를 봐. 밑에를 보니까 쿠웨이트라고 조그마한 나라가 있어요.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라크가 있고 이라크 맨 끝부분에 조그만 나라가 있는 게 쿠웨이트거든요. 놀랍게도 이 조그만 나라 쿠웨이트가 이라크 전체 석유 생산량과 거의 맞먹어요. 근데 이 나라는 전쟁 8년 동안 안 부서졌어. 전쟁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쿠웨이트 먹자. 조그만 나라. 명분에 있었거든요. 왜냐면 쿠웨이트 자체가 원래는 이라크 땅이었어요. 끝부분에. 근데 그걸 영국이 따로 독립을 시켜줬거든요. 원래 우리 땅이야. 우리 이라크 땅. 치자고. 하면서 1990년에 전격적으로 후세땡이 쿠웨이트를 침공에 들어가서 몇 시간 만에 점령을 해버려요. 나라가 정말 코딱지만 하거든요. 점령을 해버립니다. 후세땡은 판단 미스를 했어요. 왜냐면 이때가 1990년이잖아요. 미국은 항상 뭐가 트라우마냐면 베트남전 트라우마가 지금도 따라다녀요. 베트남전이 1975년에 완전히 다 끝나고 미국이 졌잖아요. 미국이 건국한 이후에 처음으로 패전한 전쟁이에요. 1990년이니까 불과 십몇 년 얼마 안 돼요. 베트남전 패전이요. 미국은 아직까지 그 트라우마에 휩싸여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코딱지만한 쿠웨이트를 점령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겁이 나가지고 전면전을 안 벌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후세땡이. 근데 웬걸? 이란에서 오는 지금 석유도 불안불안한데 쿠웨이트에서 오는 석유까지 지금 불안불안하다고 바그다드에 전화 때려. 여기 백악관인데 조말할 때 쿠웨이트에서 방패이 삐삐빠 한 거예요. 후세땡도 싫어. 여기 원래 우리 땅이고 내 코가 석자라고 나도 지금 전후 복구해야 되고 돈 없다고 그럼 된 거예요. 그래? 좋다. 한판 해보자. 당시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전 패전 이후에 내공을 엄청나게 쌓았어요. 군수산업이요. 전투력 만렙을 어디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데가 없는 거야. 너희 딱 걸린 거야 지금.
이미 그때는 미국이 순항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동화책에서 나오는 무기를 다 개발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어디 쓸 데가 없어. 테스트를 할 데가 없는데 딱 걸린 거야. 너희 스텔스기라고 들어봤니? 크루즈 미사일이라고 봤냐? 하면서 바로 다음해인 1991년도에 이제 이른바 걸프전쟁이 들어가요. 오퍼레이션 데저트 스톰, 사막의 폭풍전쟁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국이 어떤 방송사와 손을 잡아요. CNN과 CNN은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듣보잡 케이블 방송이었어요. CNN이 뭐의 약자냐면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거든요. 말 그대로 24시간 뉴스만 방송하는 그냥 지루한 방송사였어요. 근데 CNN과 손잡고 뭐하냐면 우리가 지금 신형 무기를 다 쏟아 부을 거니까 이라크에 카메라 들고 들어가가지고 생방송하라고 전쟁 모습을. CNN도 이 기회에 우리 CNN 듣보잡 케이블 방송에서 메이저로 뜰 수 있는 기회거든. 카메라 들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쟁을 생중계합니다. 바그다드 공습 때리는 것을 미국 안방에서 실시간으로 봐요. 와, 저기가 바그다드인데 오, 폭탄 떨어지는 거 봐라. 크루즈 미사일이다. 와, 탱크 폭파하는 걸 실시간으로 봐요. 그때부터 약간 뭐라고 할까, 전쟁에 대한 경각심이 무감각해져요. 왜냐면 비디오 게임으로 본 거야. 그걸 보고 자란 친구들이요. 방에서 TV로 보고 있으니까. 그걸 왜 그랬냐면요,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키우기 위해 가지고 미국이 정부가 전략적으로 선택한 방법이었어요. 봐라, 더 이상 베트남전에서 패배했던 미국이 아니다. 지금 저기 날아가는 것이 스텔스 전투기고 지금 날아가는 것이 크루즈 미사일이고 저걸 갖고 있는 것이 세계 슈퍼파워 미국이다 라는 걸 보여준 거야. 바로 후땡땡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해요. 미국의 최첨단 무기에 당해낼 방법이었어. 그때가 이제 아버지 부시 행정부였을 텐데 부시 행정부에서 약간 실수를 한 게 있어요. 쿠웨이트에 있던 이라크 병사들을 보고 집에 가라고 했거든요. 둘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서울에서 뭐 분당같이 이렇게 고속도로로요. 쿠웨이트랑 이라크는 이라크 병사들이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로 집에 가요. 이렇게요. 쭉 경부고속도로 같이. 이거를 미국이 공습을 때려버린 거예요. 피해 고속도로인가 한번 검색해보면 나와요. 집에 평화스럽게 가던 이런 고속도로의 차량 행렬 싹 다 불이 나서 다 타서 죽어요. 이것 때문에 급격하게 반전 여론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래는 미국 정부가 바그다드까지 치고 들어가가지고 후세 땡을 생포하든지 죽이든지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급작스럽게 이렇게 뭐 반전 여론이 일으니까 미국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기서 스탑! 후세 땡! 다음 게 두고 봐라!가 된 거예요. 근데 이때 또 다른 불씨가 일어나요. 뭐냐면 미국이랑 이라크랑 멀잖아요. 그래서 이라크를 공습 때리기 위해서는 어떤 지상 기지가 필요했거든요. 91년도에 그 걸프전 때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얘기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이라크 바로 옆 나라니까 땅 좀 빌려달라고 미국이. 우리 육군 부대도 좀 주둔을 하고 비행기가 떠야 되는 비행장도 필요하고 하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어차피 친미국가 아니니? 땅 좀 빌려줘. 군사 기지를 좀 빌려달라고 해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오케이를 합니다. 하필이면 빌려준 군사 기지가 메카 옆이었어요. 이슬람교 최대의 성지 옆에 미군 기지가 들어간 거예요. 이걸 보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주의자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제2의 십자군 전쟁이다, 기독교 이교도들이 우리의 성지인 메카 옆에 군대를 갖고 왔다, 그러면서 얘들을 타도하기 위해서는 제2의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 라고 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반미 구호를 외치기 시작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청년들이 그 중에 대표 누구냐면 오사마 삐삐삐 그날의 사건을 일으켰던 그 인간이에요. 그날의 사건을 일으켰던 테러범들 있죠? 놀랍게도 싹 다 거의 대부분 국적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고 다 금수저 출신들이에요. 거기서 항공학교 다녔죠? 비싸요. 다 자기 사비로 해요. 비행기표 다 1등석 비즈니스석 끊었거든요. 그날의 사건 있었던 그날이요. 다 자기 돈으로 결제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금수저 출신들이에요. 이 친구들의 마인드는 딱 이겁니다. 어떻게 메카 옆에 이단의 군대가 들어올 수가 있냐? 우리가 쫓아내겠다 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결론이 난 사건이 그날의 사건 그거예요. 그로부터 2년 후인 2003년도에 이제 아들 부시가 들어와요. 아빠 부시는 1차 걸프전이고 아들 부시가 갑자기 제2차 걸프전을 일으킵니다. 명목은 이거였어요. 아까 후세땡이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 이라크를 통치하고 있고 명분은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숨겨져 있다, 그걸 우리가 파괴를 해야 되겠다 라는 명분으로 치고 들어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량 살상 무기는 없었어요 거기요. 그러면 왜 미국이 이라크를 치고 들어갔냐? 그냥 그 후세땡이 미워서 들어갔냐? 물론 후세땡도 미웠겠지만 군수 업체들의 지원을 받고 당선된 대통령이었어요. 그때 부통령이 딕 체이니 부통령이었거든요. 그 바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바이스라는 영화를 보면 미국 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당시 딕 체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실권자였는지를 볼 수 있는 그 다큐 영화거든요. 꼭 보세요. 바이스가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통령이란 영화거든요.
당시 대통령은 조지 부시 아들님이었지만 실제로 권력은 딕 체이니 부통령이 잡고 있었어요. 근데 딕 체이니가 누구냐? 군수산업 CEO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수업체의 막강한 자금 지원으로 집권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군수산업 부탁을 들어도 되겠죠. 또 전쟁을 일으켜야 돼요. 무기를 갖다 써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2003년도에 갑자기 뚱딴지 없이 시작한 것이 제2차 걸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후세 땡은 새롭게 들어선 친미 이라크 정부에 의해서 교수형을 당해요. 그리고 찾으려고 했던 대량살상 무기는 없었고, 그리고 군수업체의 니즈는 다 충족이 됐습니다. 왜냐면 군수업체라는 게 원래는요, 무기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이거 갖다 써야지 또 새로운 걸 생산해서 채워넣을 거 아니에요. 재고 땡처리 다 했어요. 그때요, 싹 다 갖다 뿌렸어요. 조지 부시, 딕 체이니도 해피, 군수업체도 해피. 여러분, 세상은 그냥 평화, 인권 이렇게 막연한 좋은 거야로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에요. 정말로 계산, 피도 눈물도 없는 돈 계산과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세상의 여러 나라들이고 실력자, 권력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